우리 꿀바가 있잖아요. 꿀바가. 안녕하세요. 하남에서 온 80년생 이시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복주입니다. 아유, 오랜만에 진짜 여기 유피디님 봉이 서서 유피디님 얼굴 뵈러 왔습니다. 야, 아침 일찍 타고 있습니다. 일로 가십니다. 일로. 오이 하루가 길잖아. 가자마자 아니 좀 작게 얘기해야 돼. 여기 하루가 기도하는 데라고. 아, 그렇군요. 그러고 사람이 없어. 네? 기도하는 어디? 아 여기요? 산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밤에 올라왔다 새벽까지 계시다 내려. 거기 여기가 기도원이에요. 네. 해뜰 때 그 보면은 바위 밑에 초짜고 촌농 막 있고. 그러면 이게 낮에 등산할 때는 사람을 뵌 적이 없어.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밤새 있다가 새벽에 내려가신다. 뜨는 거 보고 동 틀면은 내려오는데. 여기 가는데. 원래 산 귀신들이 그 새벽 저기 뭐야 2시까지 움직여 들어간대잖아. 그때 기도 많이 하고 그 시간대. 원래 첫 딱이 2시에 오잖아. 2시에. 아. 새벽 2시에. 자. 지리산 그 종주 한 두세 번 했는데 그 깊은데도 밤새 그렇게 있다 내려. 매일 올라와. 무슨 신령 바위, 뭐 귀신 바위, 뭐. 좀 찍히면서 보이죠? 처음 아니 안 높아, 안 높아, 안 죽어. 여기 롤링구대. 제가 뺄 정도면 안 죽어. 아 못 잤다. 다시 옆입니다. 하킹 오고 나면은 막 3, 4시간에 50km 타려면은 진짜 막 입에 하얀 거품 나올 정도로 운동이네 이거 완전. 그래서 700이라는 거 완전 훈련인데 훈련? 그러면은 맞춰서 타면 되는 거 근데 기왕이면은 한 코트가 있으면 700km 700하시라고 죄송해요, 제가 약속을 해놔서. 여기 되게 짧. 아, 그거 좀 바람 빼면 돼요, 살짝. 너무 지금 많이 넣어놨어, 바람을. 이야.
자전거 임자를 제대로 만났구나. 주인 잘못 만나갖고. 속도 제대로 되네요. 네, 제가 정말 원래 싼 MTB만 타다가 이렇게 비싼 MTB를 타게 됐는데 뭔가 감격스럽네요. 생각보다 자전거도 좋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기술도 많이 하고 트릭도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실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자전거 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주인 만났네. 잘 가라 에마야. 자, 여기서 헤어집시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잘 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안녕.